와, 여러분, 제가 오늘 빨리 늦었어. 야간 라운드에 나왔습니다. 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골프장, 야간 골프장이 참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제가 급 이렇게 추운 날 야간 라운드를 나왔어요. 이 겨울이 시작되면서 시즌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골프에 무슨 시즌이냐? 나는 열심히 치겠다. 겨울 라운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미니도 함께 겨울 라운드를 즐길 예정인데요. 겨울 라운드는 여름 라운드만큼이나 챙길 게참 많죠. 추위를 이기려면요. 제가 챙긴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고, 라운드 중에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 챙겼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뭐 설명하면서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챙긴 건요, 짜잔! 겨울용 골프 장갑이에요. 이렇게 털이 달려있고, 안에도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골프 장갑보다는 따뜻하게 쓸수 있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넥 워머. 제가 이거는 스키장에 보드 타러 갈때 쓰던 건데, 이게 또 골프장에서도 참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그래서 넥 워머 챙겼고요. 저는 무릎 담요도 챙겨요. 롱패딩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롱패딩은 골프 칠 때는 잘안 입게 되고, 이 벗어놓자니 카트에서는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이런 무릎 담요를 작은 걸 하나 준비해요. 오늘도 다섯 겹 입었어요, 다섯 겹. 영하 4도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챙기시는 거죠. 핫팩이요, 핫팩. 핫팩은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고, 저는 거기다가 이 발에 붙이는 핫팩도 챙겼어요. 약국에 가면 사실 수가 있으니까 꼭 챙기셔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추가로 얘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좌훈 찜질 패드라는 건데, 이걸 하면 이 아랫배가 정말 따뜻해지는 게 추위를 정말 이길 수가 있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이 추운 겨울 촬영을 많이 한 리포터로서 경험으로 알게 된 아이템입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뜻한 커피도 준비했거든요. 겨울 야간 라운드, 겨울이 아니더라도 야간 라운드에는 그늘집도 닫는 경우가 많고, 카페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반자든가 동반자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커피도 보온병에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 또 라운드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천천히 라운드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 제가 또 깜빡하고 안 챙겨 나온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 제가 벌써 7번 홀이에요. 추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넥 워머를 꺼내서 하고 있어요. 제 입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니, 지금 요즘에 야간에는 라이트를 다 LED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골프장이 진짜 엄청 밝아요. 대박. 야간 라운딩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 롱패딩 거추장스러워서 안 챙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쳐보니까 그말 취소해야 될것 같아. 진짜 춥네요. 지금 코가 빨개졌어. 여기도 빨개지고 코끝이 너무너무 시려요. 입김 나는 것좀 봐. 그래서 이렇게
꽁꽁 파묻히고 다녀야, 꽁꽁 파묻고 다녀야 되고, 이 귀마개 저는 지금 모자에 달려 있거든요. 귀마개 꼭 하세요. 귀가 얼어붙을지도 몰라. 제 티샷이 잘 와서 제가 살짝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반에는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10개 오버 쳤는데 후반 첫 번째 홀에 트리플 했어요. 제 공이 어디 갔냐면 멀리 갔어요. 치고 올게요. 나이스, 잘 갔어요. 방금 후두 친 게 잘 맞아서 세컨 멀리 갔어요. 방금 후두 친 게 세컨이었는데 잘 맞아서 진짜 멀리 갔어요. 어제 연습장에서 우드 연습하기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잘 맞으면 추운 줄도 모르겠어요. 잘하고 올게요. 30m 어프로치. 버렸어. 여러분, 마이크 녹음되고 있구나. 잠깐만. 여러분,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미니의 11월 중순 야간 라운딩은 끝났습니다. 아, 춥네요, 진짜. 그래도 공 잘 맞을 때는 추운 줄 모르고 쳤던 것 같아요. 11월 중순 라운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견딜만 했고 추위도 단단히 준비만 하신다면 이 겨울 라운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물은 꼭 챙겨주세요. 이 귀마개는 필수고요. 따뜻한 모자도 필수고요. 핫팩도 필수고요.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넥 워머도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핫팩도 더 추워지면 단단히 붙이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에는 잘 쳤는 것 같은데 후반에 제가 트리플을 조금 많이 해서
오늘 라운드 스코어는 96개입니다. 괜찮다고 해주세요. 빨리 더 잘 칠 수 있도록 내년에는 80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할게요. 겨울 라운딩 미니랑 같이 재밌게 즐겨요. 안녕. 겨울 라운드 화이팅.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요즘에 이 라이트가 LED로 아주 잘 돼 있어서 골프장이 엄청 예쁘죠. 무슨 이 스키장 슬로프처럼 보여요. 좋죠? 마이크 핀 집게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노래방 마이크 같죠? 클럽하우스 들어왔더니 따뜻해요. 그리고 요즘에 야간 운영을 하는 골프장은 그늘집도 문을 열고 스타트하우스 카페도 저녁에 문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가 밝아서 그런지 야간 라운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진짜 갈게요, 저. 겨울 라운드 화이팅!